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자미두수 찬기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자미성을 얘기를 했는데요. 청기성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청기성, 오행상으로는 을, 목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형제를 주관하고요. 계산이 빠르다, 꼼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대체적으로 청기성은 강태공을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굉장히 책사적인 자질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천기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지구의 중심축 같은 걸 얘기를 하거든요. 지구가 그 자전을 하잖아요. 자전을 할때 중심축은 다른 바깥쪽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움직이잖아요. 근데 중심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도내 회전이 빠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것이 청기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체적으로 노인성 이렇게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나이 많은 사람 또는 노안 이렇게 보여지기도 한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죠. 그래서 천기가 명궁에 떨어지면 성향이 좀 꼼꼼합니다 또는 계산이 좀 빠릅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변화에 민감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대체적으로 뭐 살성을 많이 보게 될 경우에 굉장히 예민한 성향을 가집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보좌길성을 갖게 될 경우에 좀 가벼운 성향이 생깁니다. 그래서 천기는 유일하게 녹을 좀 싫어합니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돈 많아서 뭐 또는 좋은 아이디어 많아서 나쁠 거 있나 싶은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천기는 임기응변에 빠르고 시대의 변화에 적응을 잘하고 머리를 잘 쓰는 그리고 기술을 잘 활용하는 기술을 활용 이것을 잘하는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무언가를 배우는 것에 대해 신경을 많이 쓰는 그런 사주라고 얘기를, 아니,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거든요. 그래서 되게 꼼꼼하기 때문에 첨단 기기나 디자인, 설계, 프로그램 개발 등을 하게 되는 시대에 따라서 머리 많이 쓰는 그런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과 계열의 성향이 좀 강하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 가끔 청기성 같은 경우에 뭐 공업을 본다거나 그러면 역학을 관심을 갖는다거나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거든요. 대체적으로 청기가 화관을 보게 될 경우에 또는 천량화과 또는 검은화록 이런 것을 같이 보게 될 경우에 계산에 능하고 임기응변이 빠르고 성격이 좀 온화하고 사람들한테 친절한 그런 성향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동공할 때. 동궁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궁에 들었을 때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화관을 만난다거나 천량화과 또는 검은화록 이런 것을 봤을 때 사람이 친절하다, 자상하다, 온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연구심이 강하고 분석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전문 기술이나 특기를 익힐 수 있는 사람이 이제 청기가 명궁에 있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의 시작과 끝이 있고 예술적인 재능이 뛰어나게 되기 때문에 스스로가 자기를 좀 꼼꼼하게 살피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예술적인 자질도 있다. 즉, 전반적으로 뭔가 꼼꼼하게 분석하고 그러는 능력들이 있기 때문에 예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뭐 노래 이런 것이 아니고요. 그림을 그린다거나 아니면 작사, 작곡을 한다거나 글을 쓴다거나 하는 분야의 예술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런 분야에 능력 발휘를 할수 있는 사람들이 천기가 명궁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가끔씩 종교라든지 철학이라든지 이런 걸 좋아하는 성향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뭐 천기 함지, 뭐 화기, 검은 화기, 뭐 천둥화록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또는 살성을 봤을 때 그런 경향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구조가 꼈을 때 겉모술수에 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화기, 그리고 검은 화기, 천동화로, 그리고 살성 이런 것을 보면 겉모술수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겠죠. 그리고 고집이 좀 강해진다거나 독단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가끔 이제 머리가 너무 똑똑하다 보니까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들도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꿈과 환상이 지나치게 커서 뭔가 이렇게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빠진다거나 뭐 의심과 질투가 많다거나 그럴 수 있는 거고요. 남의 것을 탐하다거나 또는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잃을 수도 있어요. 어떤 의미냐면
머리가 너무 빨리 많이 돌아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탐대시라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가끔 이제 좀 방탄하게 될수 있고 좀 주색에 빠지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게 살성이 끼었을 때만 그렇게 작용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기본적으로 청기는 두뇌전이 좀 빠르기 때문에 총명하고 처세술에 능하고 계략, 임기응변, 철학, 역학 등의 학문을 좋아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게 될수 있고요. 순발력을 요구한다거나 또는 뭔가 분석을 요구한다거나 이런 것들에 잘 맞습니다. 그래서 전형적인 참모형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자기 주관이 강한 이 살파랑 계열을 만난다 그랬을 때 운에서 불편함이 좀 많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살파랑 뭔지 모르시나요? 살파랑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미도술을 할 때는 항상 한 글자로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살파랑 그러면 칠살, 파군, 탐랑 이것을 한 묶음으로 보거든요. 살파랑 도전적이고 진취적이고 활동이 많은 이런 별들을 묶어놓은 것을 살파랑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거기에다가 살성을 만나게 될 경우, 살성을 보고 화기를 보거나 그랬을 경우에 이랬을 때 이제 운이 되게 불편하게 될수 있고 되게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보좌길성이라든지 태양이나 거문 이런 궁을 만나게 될 경우에는 좀 긍정적으로 나타나기도 하죠. 그래서 청기는 살파랑을 만날 때 도전적이고 진취적인 사람을 만났으니까 머리 좋은 사람이 그런 사람을 만나면 끌려갈 수가 있잖아요. 머리가 좋지만 추진력이 좀 부족하잖아요. 계획만 많이 세우는 머리만 있는 사람이니까. 근데 거기에 살성까지 있잖아요. 강압을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청기는 녹을 보면 경솔해지기가 쉽고, 그리고 살을 보면 예민해지기가 쉬워서 적당히 살보다는 보좌길성을 보는 것이 좋고, 그리고 살파랑보다는 태양이라든지 기월동량이라고 해서 같은 계열을 만나는 것이 좋습니다. 청기가 화록을 봤을 때, 청기가 화록을 봤을 때, 청기가 화록을 봤을 때, 좋은 분위기를 의미하는 록이 만났는데요. 지혜를 관장하는 천기가 록을 봤으니 좋은 아이디어가 생긴다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조금 경솔해질 수 있으니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주로 이제 재무 계획, 컴퓨터 프로그래밍 또는 고수익의 아이디어와 관련되는 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만 독자적으로 일을 벌리기에는 조금 어려워요. 강태공을 상징한다 그랬잖아요. 강태공이 문왕을 만나기 이전까지는 정말 한량이고 백수였잖아요. 그런 것처럼 혼자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성을 만났을 때 그때 이제 활동력이 좋아진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좀 가벼운 모습만 좀 줄이면 나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화록은 좀 가볍지만 돈 되는 아이디어가 많다. 그래서 컴퓨터 개발, 그리고 컨설팅, 기획 이런 일들이 적합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태양화건은 병년에 주로 붙고요. 청기화록은 을년에 주로 붙죠. 그래서 병동기 창념에서 청기화건이 붙게 되는데요. 화건이 붙으면 권이라고 하는 강한 기질이 이제 붙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청기라고 하는 머리에 가벼운 생각의 가벼움이 권을 만나서 좀 강한 기질이 붙었기 때문에 외교 수단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외교적 또는 리더십 이런 것들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요. 약한 기질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래가 좀 가벼운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고생이 좀 많이 생기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이제 문창이라든지 이런 문창화가 이런 것을 만났을 때 이런 것을 만났을 때, 모략이라든지, 기획이라든지, 배우 조종자라든지, 이런 걸로 이름을 날리게 될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천동을 만났을 때, 이제, 천동도 되게 전략가거든요. 전략이라든지, 기획이라든지, 이런 걸로 이름을 날릴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어쨌든 그래서, 권을 보는 것은 나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살성을 봤을 때, 살성은 아직 공부를 안한 거잖아요. 살성을 봤을 때는 보면 자승자박, 자승자박 그래요. 왜냐면 살성은 마음을 조급하게 만들고 예민하게 만든다고 할수 있잖아요. 책임감이라고 하는 권을 만났는데
예, 살성을 봤으니 책임감 때문에 무리하게 행동을 한다거나 그래서 자승자박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음은 청기, 화, 과 그랬죠. 머리 좋은 사람이 또 머리 좋은 기운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정년에 주로 만나죠. 정월동기거 해서 천기에 화과가 붙게 되는데요. 명성과 지식이 지혜를 만났어요. 지혜를 만남. 그랬으니까 기획이나 머리 쓰는 분야에 굉장히 능력 발휘를 하기가 쉽겠죠. 그래서 임기응변이라든지 전략 전술에 능한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다만 살성이 붙거나 거문 화기가 이제 같이 따라오거든요. 정월동 기거 그러잖아요. 기월동령에서 이제 거문 화기를 삼방사장에서 만나게 됐을 경우에 이런 때 시비고설이 생긴다거나 뭐 고단한 일이 생긴다거나 그럴 수 있으니까 이것을 잘 극복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살성을 만나면 이제 좋은 머리를 나쁜 쪽으로 쓰게 될수 있어요. 이것도 적어주면 거문 화기 그리고 살성 만나면 좋은 머리를 나쁜 쪽으로 씁니다. 사기를 친다거나 뭐 이런 거 있겠죠. 공급이 같이 낀다거나 그랬을 경우에 사기를 치러 간다거나 그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머리 천기화가 두뇌 회전이 굉장히 빨라집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천기화기 남았는데요. 천기화기 무탐월 필기 그래서 무년생에 주로 잘 붙게 됩니다. 보통 화기라고 하는 것은 싫어하다, 스트레스 받다 이런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가벼운 성향을 가진 천기에게 화기라고 하는 좀 스트레스 받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좀 신경 쓰고 예민해지는 그런 성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잔머리를 굴리다가 오히려 위험해진다거나 그러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겠고요. 사람이 좀 교활하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잔머리 쓰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잔머리 굴리다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기 때문에 항상 바르고 고운 마음을 갖기 위해서 노력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이제 보통 살성을 보게 되면 시대가 자신을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가끔 자살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화령을 보게 될 경우에 특히 그렇다고 하거든요. 화령은 충동적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화령은 뭐냐면 화성. 명성 이렇게 얘기해서 육살성 중에 하나거든요. 살성을 봤을 때 하는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 살성 중에서 화령, 그러니까 화성과 명성을 보면 천기 화기가 화성과 명성을 보면 충동성에 의하여 스트레스 이런 것까지 결부돼서 자살 가능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삼방사정에서 길성을 보잖아요. 예를 들어서 보필을 보면 친구가 그래도 도닥거려줘요 또는 창곡을 보면 후배가 그래도 좀형 참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해줘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화성 영성을 봤다고 해서 꼭 자살을 하거나 그러는 건 아닌데요. 이제 살성을 보게 될 경우 명반에서 원래 명반에서 명궁에서 청기가 화기를 봤는데 길성을 하나도 못 만났어요. 근데 운에서 화령을 만났어요. 이러면 이제 뭐 삼합으로 이렇게 다른 살성이 모이거나 그랬을 때 스트레스로 인하여 너무 지나치게 앞서 나가서 예를 들어서 뭐냐면 머리를 잘 쓴다고 했잖아요, 천기가. 근데 화기 그랬으니 안 좋은 생각을 하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내 미래를 생각해 보니까 좋은 일이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화성이나 영성이 끼니까 충동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씨 이렇게 살아봐야 뭐해? 좋은 날도 없는데 그리고 확 자살을 해버린다거나 그런 성향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천기 화기는 살성을 만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화기를 보면 욕먹을 짓을 많이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지만 천기도 선한 기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 좋은 일이 있어도 좀잘 극복하고 그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죠. 어찌됐든 강태공의 삶 자체를 보자면 끝에 가서야 해결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안 좋게 살더라도 좋은 기회가 찾아오잖아요. 대기만성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걸로 오늘 청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제 또 짧게 이렇게 했으니까 다음 시간에 또 짧게 올릴 건데요. 짧게 하는 이유는 강의 길게 해봐야 길게 해봐야 보다가 말더라고요. 그래서 짧게 간단하게 오늘은 청기성을 배웠으니까 청기가 이런 거다라는 것을 계속 생각하면서 청기는 을목, 형제, 뭐 계산에 빠르고 꼼꼼하고
록을 보면 좋은 아이디어가 생기고, 권을 보면 책임감이 생기고, 과가 생기면 되게 두뇌 이전이 빠르고, 기가 붙으면 부정적인 아이디어가 많이 생기고 이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자, 이걸로 오늘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